스트레이트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짜 너무 기다렸어요. 일단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4인조 하드락 밴드 스트레이트라고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상위권까지 올라오셨는데 감히 예상을 좀 해본다면 몇 위 정도 할 것 같아요? 저희는 1등 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그래요? 네. 1등? 오, 자신 있어요? 아, 자신 있죠. 다른 팀들 공연을 혹시 봤나요? 예, 봤죠. 근데 좀 우리보다 좀 약하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잘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선언 팀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어떤 팀이 제일 무대가 좋았어요? 오버드라이브 필로소피 굉장히 좋아해서 오버필 저는 개인적으로 김페리 씨를 김페리 씨 저희도 음악을 오래 하고 있는데 아 다르구나 느껴졌습니다. 뭔가 저는 젬베콜라가 젬베콜라 네. 왜요? 좀 약간 1등 했으면 좋겠어요. 약간 젬베콜라 네. 스타일인데 좋아요. 그러면 이거 공식 질문인데 세이트 이름으로 삼행시를 한번 세 세이트 이 이럴 수가 트랄랄랄라 우리 팀만의 가장 큰 무기가 있다면 그럼 어떤 게 있을까요? 전 저라고 생각합니다. 시켜서 한 것 같잖아요. 보컬. 보컬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인디스탕스가 그러면 세이트 할 때는 어떤 대회예요? 이 경기 뮤직에서 하는 인디스탕 때문에 저는 이제 경기도로 이사 가려고요. 좋은 기회를 많이 주셨고 이번에도 이런 코로나 때문에 큰 대회가 많이 없었어요. 그렇죠. 이런 토너먼트도 없고 뭔가 인정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었는데 만들어주셔서 저는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되면은 매년 이렇게 계속 하고 싶어요. 내년에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도 참가하실래요? 1등 안 되면 1등 할 때까지 계속 나와요. 1등 할 겁니다. 진짜? 환갑까지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좋아하는 팬들한테 너무너무 감사하잖아요. 예, 그 팬들한테 영상 편지나 뭐 한 말씀 드려볼까요? 전 세계 곳곳에 숨어 계시는 저희 세이트를 응원해 주시는 앨범 준비도 하고 있고 항상 앞으로 계속 열심히 활동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지고 응원 부탁드립니다. 인디스탕스 화이팅! 화이팅! 세이트 화이팅! 화이팅! 속마음을 보여줘 세이트의 웨이스킨 시작하겠습니다. 박수! 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나는 돈보다 음악이다. 그게 한 분만. 네. 그쵸, 돈이 있어야 그쵸. 음악도 하고. 그쵸. 네. 돈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근데 이 두 분은 이제 음악이다라고 했는데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왔어요. 대신 이 팀 버려야 돼.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양해를 구하고 갈 것. 솔직히 거액을 요구했다고 들으면 보내줘야죠. 그럼요. 내가 먼저 잘 될 테니까. 그 세이트는 그러면 저는 이제 음악을 못 들어봐서 그러는데 어떤 장르의 음악을 하세요? 저희는 일단 하드락을 기반으로 하는데 메탈도 들어있고 펑크도 들어있고 사람들이 들었을 때 이렇게 신나게 뛰어놀고 다 같이 소리치고 하는 그런 느낌. 접근이 쉬운 좀 K락 K락 좋습니다. K락을 대표하는 우리 세이트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뛰어대 여긴 광란의 파티
shot, don't go with it. One shot, two shot, three shot me. One shot, two shot, give me my doom. One shot, two shot, three shot me. One shot, two shot, don't go with it. One shot, two shot, three shot me. One shot, two shot, three shot. PPLC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아, 일단 우리 PPLC 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안녕하세요. 도시의 끝자락에서 미완성의 청춘을 노래하는 싱어송라이터 김페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자, 우리 김페리 씨는 어떤 음악을 하세요? 예. 모든 걸 들으시는 분들께 좀 제가 제안을 주지 않고 싶어요. 여러분들 그 자신이 장르다. 자, 제가 알기로는 킬더라는 네. 밴드에도 소속이 돼 있고 어떻게 그쪽 팀에서 하는 색깔과 김페리 씨의 색깔은 완전 다른가요? 일단 제가 하는 것 자체가 다르고요. 킬더는 아마 공연 보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활발해요. 그게 활발한데 저는 좀 비교적 좀 차분한 음악을 좀 하고 있어서 좀 말로 설명하면 뭐 이 정도인데 아마 딱 보시면 아. 자, 그러면 솔직하게 네. 나는 지금 킬더랑 네. 김페리 중에 어디에 좀 더 힘을 더 싣고 있다? 저는 이건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답이 정해진 것 같은데. 답이 일단 정해져 있고 저는 팀에서 멤버들에게도 강하게 이야기했거든요. 네네네. 네. 내가 나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킬더는 나를 잘라도 베이스를 또 구하면 되거든요. 네.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김페리에 조금 더 힘을 네. 싣고 있다. 예상을 좀 해본다면 네. 몇 위 정도 예상을? 저는 인디스탕스 지원해놓고 당연히 안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고 놓고 솔직히 까먹고 있었어요. 네네네. 그래서 40팀 됐다고 했어요. 왜 됐지? 12팀 왜 됐지? 그냥 계속 왜 됐지의 연속이거든요. 네. 뭔가 순위를 매긴다라는 것 자체에 되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아, 경연이라는 게? 예, 예, 예. 굳이 그런 거 없이 나는 즐겁게만 음악을 좀 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어요. 혹시 그럼 내년에 참가하는 참가자들한테 네. 뭐, 한 말씀 해주신다면? 쉽지 않을 겁니다. 예, 좀 더 노력하실, 저만큼 하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은 12위 안에 든 거 좀 의외였다. 아, 의외였다? 아, 의외였다. 지금 부동의 1위 김페리입니다. 네, 김페리. 김페리란 아티스트는 어떻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는 저렇게 재밌게 살았구나. 나도 저렇게 한번 재밌게 살아봐야지. 하는 긍정적인 선한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인디스탄스한테 혹시 바라는 점 있나요? 우승 내놓으세요. 지거지 뭐 솔직히 뭐 와가지고 나는 이거 되면 이제부터 국민연금을 내 손으로 납부하겠다. 상금 받으면 일단 국민연금부터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 속마음을 보여줘! 김페리의 OX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돈보다는 음악을 선택할 것이다. 오! 예. 돈보다는 음악이에요? 음악 만들 때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해야 더 잘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긴 하는데 네네. 돈 되는 음악을 할 거였으면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돈 생각 있으면. 두 번째. 예. 음악으로 배고파 본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네, 딱히 없어요. 음악으로 그냥 벌리면 음악으로 벌고 물론 모자란 적은 있는데 네. 없어서 배고파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김페리! 예. 이 멋진 이름으로 네. 삼행시 한번 해볼게요. 김! 김페리와 함께 하시게 된 여러분들은 언제, 어느 때나 패! 페스티벌 같은 기분이실 겁니다. 리! 이젠 같이 느껴보시죠. 이 정도면 되나요? 좋았어요! 아, 좋았어요. 예, 좋았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인터뷰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검은 하늘을 봐 밤이 왔잖아 그때 원했었던 밤은 아니야 감은 눈을 떠봐 새벽이 오려나 허무함 속에서 다른 빛이 나 간절히 원했었던 꿈을 모두 다 잊어버린 채 가질 수 없는 달콤함에 잠 못 드는 잠 못 드는 서울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그러다가 문득 모두 잊었네 거울 속 모습은 조금은 낯선 듯 얼굴을 비비고 숨을 뱉었네 간절히 원했었던 꿈을 모두 다 잊어버린 채 가질 수 없는 달콤함에 잠 못 들은 잠 못 들은 서울 고맙습니다. 너무 기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월드뮤직밴드 젬베콜라입니다. 젬베콜라 뭔가 좀 특이한데 이름을 어떻게 지은 거죠? 말 그대로 젬베와 콜라의 합성어입니다. 그럼 젬베콜라는 어떤 음악을 하나요? 좀 이렇게. 저희는 아무튼 독특한 음악을 합니다. 그게 뭔데요? 제가 다른 팀들도 다 인터뷰를 했거든요. 예. 굉장히 많은 팀들이 젬베콜라 이야기를 예. 했어요. 이 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았다. 한번 환호 밴드가 좋았습니다. 어, 환호 밴드. 예. 이유는? 이유는 예, 멋있더라고요. 김페리 님. 어, 김페리 님. 네. 어, 이유는요? 그 대기실에서 몇 번 마주쳤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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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좀 친근하셔 가지고. 음악이랑 상관이 없어요. 그럼 반대로. 예. 어, 이 팀은 아, 이렇게까지 올라올 정도인가? 저는 그런 팀이 없었습니다. 다 좋았다. 네, 다 좋았다. 예. 다 이것도 다 들릴 수 있겠죠? 네. 그럼 감히 한번 예상을 해본다면 어, 몇 위 정도 예상하시나요? 저는 크게 1등. 1등! 네. 어, 1등. 몇 위? 크게 가야 5위? 5위! 1위를 하고 싶은 마음이. 3위? 4위! 상금을 받았다. 예. 그러면 그 상금은 어떻게 나누실 거예요? 이만큼 올라온 경연대회가 사실 인디스탕스가 처음입니다. 오, 진짜요? 처음이고 굉장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문이 뭐였어요? 상금. 예. 앨범도 내고 가능하면 교통수단 저 면허 있습니다. 오. 예, 2008년도에 했던. 그러면은 우리 젠베콜라한테 인디스탕스는 어떤 대회였나요? 그러니까 놀이터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이렇게 저희를 알리고 이제 많은 분들 앞에서 서서 이제 저희 음악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좀 더 이제 판이 커진 거죠. 그러면 이 경연대회를 하면서 좀 힘들었던 점?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너무 좋았다고요? 네. 어, 불만이 없어요. 불만 없고? 네. 어, 좋아요 좋아요. 인디스탕스 최고. 속마음을 보여줘! 젠베콜라의 OX퀴즈 어?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젠베콜라 팀에 들어와서 요만큼이라도 후회해본 적이 요만큼이라도 있다 없다. 오, 세 분이 있고 두 분은 없고. 저희가 짐이 좀 많아요. 차도 없고. 그렇습니다. 어, 저는 인물 쪽으로 가겠는데. 네네네. 뭔가 밥을 먹는다는 네. 때 꼭 자기가 좀 더 살려고 해요. 약간 그런 아~ 경향이 있어서. 어, 진짜 이거는 형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면 원래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돈 좀 그만 써! 이러고. 예, 젠베콜라 팀을 하면서 조금 뭐 서운했던 점이나 함께해서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고마웠던 점 전혀 없어요? 젠베콜라의 음악은 예. 글로벌이다. 오, 다 만장일치로 오래 드셨는데 생각했을 때는 저희 구성원들이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세계에 가서 이제 다 약간 먹힐 저희가 지향하는 지점이 노멀하지 않습니다. 왜 글로벌이에요? 그냥 좋아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젠베콜라를 좀 사랑해주시고 좋아해주는 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팬분들께 감사의 인사 저 카메라 보면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예, 젠베콜라입니다. 젠베콜라의 시디키 보입니다. 먼저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막 경연도 나가고 이제 인디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최대한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또 많은 일도 한번 벌려볼 테니까요. 네, 아무튼 저희 젠베콜라 사랑해 주시고 우리 각자의 개개인도 네, 큰 관심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또 마지막으로 감사 인사 우리 다시 한번. 안 하면 안 끝낼 거예요. 항상 저희 사랑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와, 생각보다 길었어. 그리고 생각보다 잘했어요. 아, 너무 잘했습니다. 아케 무엇을 건져내지 부푼 기대를 안고서
펼쳐질 저 시원한 바다로 바람을 타고 가르며 춤을 추어라. 감사합니다. 잼베콜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싶었던 게 다른 팀들이 환호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어떤 팀인가 궁금했거든요. 네네. 일단 팀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을 노래하는 검뭉아 저희는 밴드 환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환호는 어떤 뜻이에요? 일단 무궁화라고 이제 저희 나라의 이제 국화죠. 네네네. 그거를 고유어로 환호라고 합니다. 컨셉이 검정색 옷을 입고 네네. 스카프를 메고 공연을 하는 그런 락 밴드예요. 그래서 밤을 노래하는 검무궁화. 그럼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환호는 어떤 팀이다 이런 좀 뭔가 좀 가고 싶은 방향이나 그런 색깔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남들과 다른 어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게 저희만의 어떤 룰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간점의 멋을 찾아서 가는 게 저희의 목표이자 음악 색깔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다른 팀들의 공연도 봤죠? 아, 네. 네. 다 어떤 팀의 공연이 개인적으로 나는 제일 좋았다? 저는 정말 이거 개인적인 거예요. 잼베콜라라는 네네네. 팀이 있는데 저런 팀도 있구나. 저는 그렇게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아톰 뮤직 하트 팀이 또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어떤 점이 좋았어요? 그 확실히 뭔가 기존에 있는 어떤 팀들의 색깔과는 조금은 다른 리스펙트 하면서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인디스 댄스를 경험해봤잖아요. 네. 어떤 걸 느꼈어요? 하면서
되게 좋았던 게 다양하게 그 음악을 하는 분들도 만나서 너무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라운드별로 이렇게 올라가는 토너먼트이긴 하지만 네. 떨어진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남겨져 있는 그런 챙겨주는 게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게 떨어진다 해도 네. 뭔가 아 탈락 그러니까 끝 이게 아니라 네. 그래도 영상을 제작을 해주신다든지 아니 뭐 음원 제작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좋은 취지로 저희 밴드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내년에도 다시 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기회가 된다면은 저희가 뭐 근데 1등은 내년에 참가 못 하지 않나요? 네, 1등은 못 해요. 그럼 못 하겠네. 그러면 상금을 받았다. 어디다 사용하실 거예요? 작업실이 침수돼서 비야 많이 왔어요. 네, 그때 저는 이제 관악구에 작업실이 있었는데 그때 다 침수됐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애플 맥북을 하나 24개월 할부로 샀습니다. 좀 사기를 당해갖고 네네 제 1년에 반개월이 날아갔다. 열심히 해서 모은 돈이 그게 홀라당 날아가버려서 이제 그거에 조금 그 다시 돈을 모는 거에 저도 환주원과 같이 저축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내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에게 환호란? 진짜 나? 가족 같은 존재입니다. 나에게 할부란? 할부란? 굴레다. 끝이 없다. 파이팅. 둥지다. 저의 꿈을 펼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하고 표출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아이덴티티. 속마음을 보여줘. 환호의 OX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환호에 들어와서 한 번이라도 아 괜히 들어왔다 라고 후회한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오 다 한 번도 없어요. 우와. 잘 되고 있는데 이런 질문을 받아서 인디스탕스 우승할 것 같다. 오 다. 우와. 언제부터 다른 팀들을 내려다보기 시작했어? 언제부터? 아니. 맏형. 항상 겸손한 위치에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요즘 제가 생각해도 촉이 굉장히 좋아요. 환호에게 인디스탕스 대회가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OX. 하나, 둘, 셋. 다 OX였어요. 어떤 점이 가장 큰 도움이 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덕분에 슈퍼 루키가 정말 되는 것 같습니다. 다 환호 강사 진짜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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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까지 수놓은 피들이 일렁이 다 수줍어하면서도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 건가. 편히 돌려다본 하늘을 기다렸다는 듯 바라보았고 숨죽여 지켜봤던 내 시선은 어쩌다가 길을 잡지 못하네. I wanna rock in your love is your love is your love is your love. You wanna rock in my love is your love is your love is your love. You're gonna love is y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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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곡된 길의 끝 닿을 때쯤에 수범판을 돌아 주저앉았고 점점 머쭉해지는 그림자에
오늘은 좀 다르게 더 보이네. I wanna rock in your love is your love is your love is your love. I wanna rock in my love is your love is your love is your love. I wanna love is your your body love is your your body love is your your body love is your.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힙합 R&B 씬을 이끌어갈 밴드 트라이브라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어쿠스틱 이런 거 잘 어울릴 것 같다 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죠. 언제 생겼어요 트라이브는? 처음으로 딱 모였던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네. 2년 정도. 네. 저는 이제 따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가 보컬 없이 안 될 것 같다. 보컬 없이 밴드가 안 될 것 같다 이래가지고. 트라이브는 어떤 뜻이에요? 트랩이라는 이제 힙합 장르 중에 하나인데. 네, 트랩. 네, 그거를 밴드로 라이브로 좀 해보자. 어그로 뜻을 넣어서 이제. 어떤 뜻을 넣었어요? Try, be, 시도되다. 자, 많은 팀들이 참가를 했는데 개인적으로 이 팀은 좀 우리랑 라이벌이다 그런 팀이 있었나요? 저희랑 겹치는 장르의 아티스트들을 보지는 못했거든요. 12팀 중에서 이 팀보다는 내가 순위가 높을 것 같다. 저희 팀이 제일 독보적이지 않나. 왜냐면 이제 노래를 제가 하다 보니까. 네, 트라이브 검색하면 나오는 거잖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 검색을 해주시는 팬분들께 네, 또 감사의 말을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해볼까요? 저희가 뭐 아직 그런 공연장에서 만나 뵙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 음원 발매되는 거 기다리시면서 한 곡씩 들어보시고 어떤 플랫폼이든 저희를 이제 만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도 되게 보고 싶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 노래도 많이 들어주시려요. 속마음을 보여줘 트라이브의 OX 퀴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하게 답변해주세요. 네. 인디스 땅스에 괜히 나왔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언제 그런 생각을 한번 했었어요? 저희 탑12 장소가 네네.
동두천이었거든요. 네, 동두천. 그래서 동두천 어떻게 가냐 했고 1호선 끝에서 아예 끝이더라고요. 야속해서 그런 마음에 멀어가지고 네. 사실 이건 배부른 소리예요. 왜요? 어디든 가야죠. 네. 아직 덜 고픈 거야. 멤버들한테 하지 못한 이야기가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어 있고 없고 다 같이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배부른 거죠. 또 배부른 거. 저는 지금 만족해요 사실. 오, 진짜? 그러니까 다들 너무 잘 따라와주고 네. 이제 너무 바쁘지만 약간 너무 잘 됐으면 좋겠지만 네. 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 또 이제 음악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배고픈 시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너무 이제 배고픈 시절 때 음악을 괜히 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다 없다. 하나 둘 셋. 어, 두 분 다 있다요. 아 그렇죠. 어느 정도까지 배가 고팠길래? 솔직히 그 금전적으로 배가 고픈 것도 맞지만 사실 네. 그것보다 가장 큰 거는 사실 인기에 대한 갈망이잖아요. 그렇죠. 그 배고픔이 제일 큰 것 같아요. 솔직히 나 자신에는 솔직히 항상 자신감이 넘쳤었는데. 버텨낼 만큼 좋나? 라고 항상 생각을 해요. 근데 항상 돌아오는 답은 그래도 하고 싶어 거든요. 나는 멋있게 음악으로 성공하고 싶어. 맞아요. 약간 이런 갈망이 더 크니까 계속 하는 게 아닌가. 맞아요. 싶습니다. 아마 모든 아티스트들이 다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너의 동화를 파괴해도 돼 없어 스타나의 환생을 나빠니 현실은 더 배우 어디게 나도 모르겠어 이 세계 고아리 거짓말 저기들의 마음 정대 I wanna reflect yeah I wanna remind I wanna 내 맘 내가 뭘 꿈꾸는지 don't know 아무것도 내가 작아먹을지 몰라 yeah 솔직히 Joey tell me now 내게 Show me how bad it 너의 지장성 무발이 궁금해 안에 들어 날 tell me your secret Show me your emotion And yeah we don't freak it show up and now we are coming now We don't freak it show up and now we are coming now We don't freak it show up and now we are coming now We don't freak it show up and now we are coming now We don't freak it show up and now we are coming now 사실은 말이야 내가 말한 가식의 끝은 미거지 에이 넌 네가 그럴 리가 하는 말이고 내가 맨이 되지 에이 너나 너는 잘하고 있어 그 말에 남이 났을 까지 yeah 일단 가볼게 뭘 짓은 따라해 이렇게 아나 건대로 원한 건 잔티 불찰람이 응급어 어떻게 이렇게 말하면 되나 양화대교 그 다음 브루노같이 딩원역같이 달아있어 크러쉬 이렇게 yeah 남은 내 치장에 가시관을 숨기고 I wanna different yeah I wanna remind I wanna 내 맘 내가 뭘 꿈꾸는지 don't know 알고 보면 내가 작아보일지 몰라 yeah 솔직히 저기 tell me now 내게 and show me how about it 너의 치장 속우발이 궁금해 안에 들어 날 tell me your secret show me your emotion And yeah, we don't freaking show up, but now we are coming now. We don't freaking show up, but now we are coming now. We don't freaking show up, but now we are coming now. We don't freaking show up, but now we are coming now. We don't freaking show up, but now we are coming now. Yeah. 솔직해져 우리 tell me now, 내게 And show me the whole body, babe, yeah. Tell me your secret Show me your emotion And yeah, we don't freaking show up And now we are coming up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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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In my face, I know you, your babe 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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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 Ay, do-be-do-be-da-da, yeah
아, 최재현 밴드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일단 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는 최재현 밴드고 제가 싱어송라이터 최재현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번에 형들이 세션으로 도와주게 되면서 네, 결성하게 된 밴드입니다. 인디 스탕스 시작할 때 만들어졌습니다. 아, 그래서 진짜로? 네, 완전 신인입니다. 아, 완전 신인. 네. 좋아요. 어떤 음악을 주로 하세요? 최재현 밴드는? 일단 어쿠스틱한 팝 위주로 하고 있는데 딱 그 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뭔가 장르를 그냥 최재음이란 장르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계속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난 내가 이렇게 갈 거야 하실 거예요? 아, 재음이가 하는 거에 따라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즘 편하게 해주니까. 저는 뭐 불러주시면 갑니다. 저도 재음이가 불러주면 가는데 최대한 불러줄 때 빨대 꽂으려고 열심히 뽑아 먹다가 나중에 버려지면 그때. 뭐 재음이가 하자는 대로 뭐 해야죠. 네. 어차피 저희는 그냥 뒤에서 그냥 깔짝깔짝 되는 그런 느낌이라. 긍정적으로 생각 중이신 거죠? 네, 완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그러면 이 자리를 빌어서 평소에 표현을 잘 못하는 우리 재음 씨를 위해 우리 패션 분들에게 민재 형은 드럼으로 이제 팀의 기둥 같은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사랑하고요. 네. 네. 와, 너무 커졌어. 사랑해서 저 방금 소름 약간 돋았어요. 이 베이스 이진이 형은 진짜 형이 베이스 치는 라인들이 기깔 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네, 다음 동현이 형도 이 건반 치시는 분인데 맛있는 것도 사줬나? 네. 다음 여기 승민이 형은 네. 좋습니다. 자, 혹시 이제 우리 패션분들은, 그러면 밴드분들은 최재현 씨에게 바라는 점이 있다면? 다 필요 없고 형 대우만 해줘라. 속마음을 보여줘 최재현 밴드의 OX 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너무 어렵지 않고. 나는 최재현 밴드에 들어와서 후회한 적이 조금이라도 있다. 오, 오히려 밴드분들은 없었는데 최재현 씨가 네,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멘탈이 안 좋은 편인데 네. 아니요, 그 기타, 아, 네. 네네 그분이 아, 기타. 평소에 좀 이제 아, 원래 성격이 좀 그런데 예능감을 조성하기 위해 한번 해봤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아, 네. 방송을 위해서. 네. 자, 두 번째, 돈보다는 음악이다. OX. 오, 지금 한 분 X고 다 O 두셨는데 일단 마이크 넘겨볼까요? 음악보다는 돈이 더 좋아요? 아니, 잘못 들었어. 잘못 들었어. 예. 죄송합니다. 아, 잘못 들은 거예요? 네네. 아, 문제 이해를 못 하신 거죠?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닌데 지금처럼 재미있고 뭐 잘 되면 더 좋죠. 마지막. 네. 평소에 멤버들한테 하지 못했던 말이 있다. 하나, 둘, 셋. 오, 주세요. 다 평소에 그냥 얘기를 좀 잘 하시는 편인가 봐요. 쓸데없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해요. 이제 자기의 TMI. 사족.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로 형이다 입에 달고 사시거든요. 정말. 재음아 형이다 하면서. 다른 팀들의 공연들 다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다 보셨어요? 네. 그럼 여기서 질문. 나는 이 팀이 어떻게 12팀 안에 들었지? 하는 팀이 있다! 안 물어볼게요, 어딘지는. 그냥 궁금해서. 하나, 둘, 셋! 없어요. 다 출중한 팀들이에요. 네, 이건 저희가 또 얘기를 했는데 네. 그냥 진심이에요. 그리고 다른 팀들 하는 거 보면서 더 많이 배워가는 경험이 된 것 같아서.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1, 2, 3, 4. 창문왕 속에서 나와 멀리 뛰어탈 수 있던 바다 시간이 흘러 이젠 보다 편안해질 때가 됐어 나 보니 넓고 깊어 좋아
돌고 돌아 또 다시 자리야. 가장 편안한 채로 누워 숨을 고르고 물장구를 쳐. 시원한 너는 물장구를 쳐. 너만의 터는 바랄게 없는 자유. 그 이상의 무엇 만족스러운 애용이었어. Sir babe, sir babe, 뒤로 누워 헤엄쳐. Sir babe, sir babe, 다시 돌고 돌아서. Sir babe, sir babe, 뒤로 누워 헤엄쳐. 저 바다 넘어 지평선까지 물장구를 쳐. 다가오는 파도 날 밀어줄 커다란 곡선에 몸을 맡겨버린 채 누워 숨을 고르고 물장구를 쳐. 시원해 너무 물장구를 쳐. 몸에 터는 바랄 게 없는 자유. 세상에 무엇 만족스러운 애움이었어. 긴긴 항해를 마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보이지 않던 풍경이 날 비추고 있어. 물장구를 쳐. 시원해 너무 물장구를 쳐. 물론에 떠는 하늘 가득 채우는 저 바다의 온기 만족스러운 애움이었어. 물장구를 쳐. 시원해 너무 물장구를 쳐. 물론에 떠는 바랄 게 없는 자유. 그 이상의 무엇 만족스러운 애움이었어. Sir babe, sir babe, 뒤로 누워 헤엄쳐. Sir babe, sir babe, 다시 돌고 돌아서. Sir babe, sir babe, 뒤로 누워 헤엄쳐. 저 바다 너머